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이 화두로부터 이 로시까지 오게 한 것을. 또 이곳에서 주님의 말씀을 되새기만 하는 것을 감사드립니다. 이것은 내가 처음으로 이 북카페에서 앉아서 말씀을 나눈다고 생각됩니다. 한주에 우기가 북카페에 대해서 전에 많은 얘기했던 것 같습니다. 우기는 중점으로 북카페는 우리가 말씀을 나누는 곳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이것은 말씀만 나눌 뿐만 아니라 기쁨도 나누고 있습니다. 우기가 얘기하기를 항주에도 앞으로 북카페가 열릴 것이라고 얘기했습니다. 나도 알거니와 우리도 서로 상의했지만 앞으로 많은 곤란이 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우리 항주 판사터를 통해서 북카페를 열릴 거라고 생각됩니다. 아멘. 할렐루야. 북카페가 항주에 열리면 그런 분들이 항주에 올 거라고 오시라고 오셨으면 합니다. 아멘. 취 오면 취 더 취야. 아멘. 근데 왜 차별 또 저 나중에 저 일본에 가가지고 또 나중에 해결이 시간이 저는 먼저 여러분의 말씀만 이렇게 정형하다 보니까 솔직히 나 말씀에 대해서 아직 그런 거 없어요. 这次机会，单单翻译啊，没有什么特别的说的话。哈哈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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哈
因为我这次的话是因为做那个翻译的缘故呢，那么实际我听到的话语不是很多。통역일본집회에서통역함으로인해나는말씀을많이듣지못했습니다但是呢，第一天第一次话语当中就是，主耶稣再次复活之后。처음전날에주님이말씀가운데서주예수님이부활한후에他出现在彼得面前。베드로앞에나타났습니다但是他没有